반갑습니다. 수원입니다. 휴봉 잘 지냈나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복근 운동과 골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복근 운동 할 때는 이제 옆으로 사이드 밴드 외복사근, 내복사근 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렇지. 크런치나 뭐 시드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혹은 매달려서 패닝 레그레이즈나 그냥 누워서 레그레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운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신다. 체형마다 약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광범위한 골반이 이렇게 약간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된 거를 전방경사라고 하고요. 후방으로 딱 꺼진 거를 후방경사라고 하죠. 예. 근데 골반이 이런 식으로 힐을 좀 많이 치는 분들, 이렇게 되는 분들은 복직근은 어떻게 될까요? 좀 너무 짧아질까요? 좀 늘어날 수 있나요?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장이용 같은 경우는 짧아져 있습니다.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직근이 좀 늘어나는 경우는 예. 이렇게 올라오는 아까 얘기했던 크런치 같은 복근을 좀 쥐어 나는 운동이 좀 많이 유리할 거고요. 예. 근데 골반이 전방경사가 아니라 이렇게 후방경사 이렇게 꺼져 있는 거는 뒷다리랑 햄스트링이랑 대등근이 많이 좀 짧아져 있습니다. 있는 경우 많고 여기 복근 어떻게 되죠? 짧아집니다. 짧아지죠. 자유도 짧아져 있고 예. 장요근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복직근 짧아졌으니까 여기서는 늘려주는 레그레이즈 다리 올렸다 늘렸다 혹은 매달려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전방경사가 좀 많고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후방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운동을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골반 때 뼈, 척골 좌골, 미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꼬리뼈, 미골로 앉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앉게 돼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좌골로 앉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미골로 앉지 마라가 아니라 미골로 내가 앉냐 혹은 내가 좌골로 앉고 있냐,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후방경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러면 후방경사가 되면 그 허리는 척추는 일자가 될 것이고 목도 일자목이 되죠. 일자목, 일자라인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라인이 없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앉을 때도 내가 어떻게 앉고 있느냐 그걸 좀 알고 계시고 한 가지 유추해 볼게요. 그냥 야한 건 아닌데 예. 행동으로 보겠습니다. 골반대가 이렇게 전방경사 되고 후방경사, 전방경사, 후방경사 쭉쭉쭉쭉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희봉군? 저한테 돌리시는 성행위? 그렇죠, 성행위를 할 때 예. 성인이니까요. 성행위를 할 때 이렇게 예. 되죠. 예. 만약에 장원이, 장요근이 너무 약하고 예. 복직근이 약하고 예. 햄스트링이 약하고 대등근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걸 무리하게 됐을 때 이 골반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통증이 옵니다. 통증, 대체로 온 게 허리 통증. 그리고 이쪽에는 대퇴정맥, 동맥, 신경이기 때문에 장요근이 그 대퇴정맥, 동맥,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가 풀리게 되죠. Yeah. 무릎이 약해져요. 그래서 다리가 되게 얇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골반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체형을 위해서도 복근 운동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골반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서양에서 그쪽에는 이제 그분들 비하는 건 절대 아닌데 엉덩이가 유방을 해서 배 유방을 이렇게, 이렇게 시룩시룩 걸어놓는 분들 많잖아요. 예. 대표적인 골반이 전방경사인 경우도 많은데 그쪽에서는 AB 슬라이드라는 복근 운동이 굉장히 대박 났었어요. 엄청 메가 힙 했었거든요. 쭉 AB 슬라이드 짧아지는 복근을 쭉 늘려주는 거.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대박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늘어나는데 또 늘어나니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하는데 복근 운동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 말고 크런치도 하고 레그레이즈도 하고 사이드 레이즈도 하고 다 같이 굳이 그러면은 후방경사, 전방경사에 따라서 복근 운동을 나눠주셨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섞어줘도 무관한 네. 거고요? 섞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데드리프트가 좋다, 무조건적으로 네. 스쿼트가 좋다, 힙브리지가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내 체형이 이러하니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골반이 너무 좀 지난 채 전방향인데 데드리프트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더욱더 허리에 긴장이 많이 갈 겁니다. 예.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체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제가 지금 설명 한번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골반 때 후방경사, 전방경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스트롤입니다.